그래서 네. 떠벌이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되죠. 계속 중얼거리면서 네, 싸움을 네. 하니까요. 알리, 자 왼쪽 온쪽에. 우리 첫 대결에서 자 알려드린 거 보세요. 네. 리스턴이. 이제 절대 가만히 있으면서 공격을 기다리지 않거든. 많이 이제 왼쪽 어깨가 이제 어긋났거든요. 리스턴이. 네. 그래서 시계전 끝나고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.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했을 때도 사실 위험하거든요. 그걸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아주 적절하게 카운터를 잘 날렸다는 얘기입니다. 이래저래 보냈다는 얘기입니다. 말이죠.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합니다. 네, 지기 잘 알고 있습니다. 아주 대조적이죠. 네. 아주 스텝이 경쾌하니까요. 왼쪽, 오른쪽 갈 것도 없이. 네. 다가서는 리스턴. 똑같은 패턴. 당시만 해도 이제 기교포함을 아까 조 월커트 이런 선수를 네. 칩니다. 그러나 이제 로키 마르샤노나 모든 선수들이 다 화이터였거든요. 화이터여야만 인기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자, 이 시합 전까지는 리스턴은 한 번도 KO를 당한 적이 없었다. 네, KO라는 네. 건 이제 카운터아웃을 얘기합니다. 그렇죠. 그, KO. 이제 결국은 TKO로 이제 그 타이틀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카운터아웃을 당하지 않았다. 그런 네, 뜻입니다. 네, 네. 자,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, 그저 연전 연승을 했던 리스턴. 예. 지금 저렇게 덤벼오다가 지칩니다. 이제. 네. 재물에 지친 그런 모습이고요. 이 1965년 5월 25일, 네, 두 번째 경기, 헤비급 세계 타이틀 매치입니다. 자, 저 이 빠른, 이 푸드워. 네. 그러니까 스텝을 잡을 수가 없죠. 미치, 아, 보십시오. 네. 들어가다가 제 네. 아, 슬쩍. 카운트 당했어요. 슬쩍.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타가요. 네. 큰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단 정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그 선펀치기, 네. 너클펀치, 거기에 걸렸어요. 뭐, 일어나도, 뭐 시작할 것 같지가 않는 그런 네.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미 카운팅을 했습니까? 네. 네. 지금 조 월커트가 지금 심판으로 네, 저 월커트 네. 그렇습니다. 무하마드 알리하고 네. 바로 이 경기는 네. 월커트입니다. 아, 그래서 네. 슬로모션으로 보시죠. 넉아웃 때는 네. 그러한 장면을 뭐 크게 맞은 거 아니에요. 네, 지금 들어갑니다. 계속 손이 리스턴이 자 들어가다가 네 오른손 네. 반발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는 그런 스피드 펀치라는 네. 얘기죠. 네. 아 그대로 그 턱 쪽에 얻어맞은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벌러덩 대차로 눕는 손이 리스턴. 아하. 그러니 이 햄머 펀치도 이 무하마드 알리의 핵주먹이라고 할까요? 그럼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 저 펀치력이 네.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는요. 이 주먹에 황후장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정확한 펀치를 날렸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네네.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만 했던 리스턴. 네. 이적을 당했습니다. 자, 마치도 저격당하듯. 자, 저 장면이 이제 많은 카메라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. 이게 그 무하마드 알리가 내려다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장면이 말이죠. 지금 홀렁홀렁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장면이 아직도 그 명승부전을 소개할 때 반드시 나오는 장면입니다. 네. 그 마치도 그 코미디 한 장면을 바라보는 듯해요. 예. 예, 리스터는 저 시합을 끝으로 이제 세계 타이틀하고는 멀어졌고요. 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70년 12월 30일입니다. 네. 라스베가스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아, 말로가 비참했던 소니 리스턴. 이 무하마드 알리만이었으면 롱을 할 수 있었던 소니 리스턴. 그렇습니다. 뭐 이 알리가요. 네.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망가뜨리는 선수들이 나랍니다. 무슨 조지 포먼만 해도요. 네. 나중에 다시 45세의 챔피언이 마이클 모로를 꺾고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. 네, 링의 네. 그 편집자 네트 플레이처 링사이드에서 월커 심판에게 리스턴이 벌써 10이 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저 이제 저 월커 네. 말이죠 네. 심판은 참 못 본 것으로 많이 기록되거든요. 네. 네. 선수 출신의 월커 그렇습니다. 심판은 네. 네. 그러니까 루이스빌의 립 네. 그러니까 루이스빌의 그 주둥이 이런 변명이죠. 이게 떠벌이라는 네. 뜻이죠. 네, 네. 네 그만큼 샵을 크면서도 계속 떠드는 그런 네. 그래서 이 시합으로 인해서 다시 헤비급은 그 분열과